안녕하세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애완동물계열 21학번 유다혜입니다. 입학하기 전에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지만 막상 입학을 하고 보니 이미 미용을 배우고 온 친구들 사이에서 스스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자격지심까지 생기고 위축되기만 했는데 백지 상태로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생각되었습니다. 1학년 1학기 수업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라 허둥거렸는데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시간 안에 완성도 있는 미용을 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대회 방식을 평소 연습에도 적용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표가 명확해지고 나니 연습을 하는 일이 즐겁게 느껴졌고 학기 중에도 틈틈이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수님이 강조하신 기초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미용 실력 향상을 위해서 그림으로 그리고 감각을 익히는 일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애견연맹 콘테스트에 95회부터 참여를 하였고 95회에서 장려상, 96회에서 금상, 97회에서 장려상, 98회에서 장려상, 99회에서 동상, 100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좋은 교수님과 동기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경험이지만 목표라는 동기부여가 정해지면 의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우선으로 목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화이팅!